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부터 5장 1절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명분적 의로움, 이제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그 칭의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분으로 변화된 그 인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명분상으로 의롭다 하는 거하고 성분상으로 의로워진 것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성분상으로 의로워진 것, 의롭게 변화된 것, 그거하고 명분적으로 아직 의롭게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명분적으로 의로워진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어떻게 정말 그 성분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이 됐는지 그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성분상으로 의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의 하나님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그 믿은 것이, 언약을 주신 것을 믿는 것이 그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이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뭘 믿었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창세기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을 그걸 믿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고, 나한테, 이 늙은 사람한테, 우리 아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사라도 장막뒤에서 웃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정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마치 죽은 자 같은 자기 몸에서 이삭을 얻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건 로마서에 써 있고 4장 17절에 써 있고, 또그 뒤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이삭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 바깥에 계시는 분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곳에 계시는 분이 맞아요.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소망을 얻게 됐는가? 애굽 사람 속에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없는 데서 그 뭔가를 창조해내신 것이죠. 죽은 데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경험할 때, 그분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이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는 생활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서 날그 씨로 하늘의 못별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자기에게는 다메섹의 엘리에셀밖에 없었거든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종으로 하여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못별처럼 능히 셀수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또 떠나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하나님 손에 이끌리면서 접촉하고 상호적으로 반응을 해온 거죠.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죠. 하루아침에 믿음을 갖게 된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거든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첫눈에 이끌리기도 하지만은 첫눈에 뭐 처음 봐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끌리는 것이 신뢰로 이제 그 가기까지는 성실과 그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거짓말하는 것을 자기 말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기는 참말로 하는 거죠. 근데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을 되게 기분 나빠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경험해보면 아는 거, 거래를 해보면 알거든요. 겪어보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건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호 반응이죠. 근데 그런 이제 반응, 서로 다 신뢰를 하고 믿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계시로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그 계시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될때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칩니까? 하루아침에 뭐 즉시된다, 뭐 순간적으로 된다, 그렇게 될수 없는 것이거든요. 계시는 물론 순간적으로 볼수 있어요. 근데 그본 계시를 살아내는 그 인격이 되기까지는 뭐 심천 미루나무 그 생명이 자란다 이런 것처럼. 그건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상호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그 17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으리요? 믿는 자가 없으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또 그걸 믿는 사람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아브라함의 예를 들으면은 이 명분적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성분이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의롭다 함을 얻었지만은 아직 성분상 변화가 된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하고 성분상으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유, 저 사람들은 입만 나불댄다. 행동거지는 뭐 우리보다 못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천당 간다고 하니까 계속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기만큼 살아내는, 야, 그런 것은 우리한테 신뢰를 주잖아요. 뭐 그게 뭐 위대한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지영이 이렇게 봤지만은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순영이 자기 보기에는 정말 쟨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구미를 쫓아다니면서 요 정말 그래도 형제들 있는 곳으로 가까이 이사 와라 해갖고 그 이사시키는 거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옮기잖아요. 그냥 말만 그 하는 사람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지영이가 귀한 것이잖아요.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의롭다만 얻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의롭다만 얻었는데 어떻게 그 자기 육신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는지 창세기 15장이나 16절 거기를 보면은 아직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안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이죠.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름을 바꾸라 하고 할례를 받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성분상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온 가족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칠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생명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삭을 얻기까지 우리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다 있었잖아요. 할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남자의 자랑을 끝내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할례라는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침례가 되는 것이죠. 의미는 다 사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미, 그 남자의 자랑을 끝내는 것이잖아요. 양피를 베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남자의 자랑이 끝나면 사실은 남자는 뭐더 이상 뭐 남자라 할수 없는 것이죠.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 하여튼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하여튼 알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식될 때 우리 자신의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성, 우리 속에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속에 그 자아라는 그 선악과의 핵이 있잖아요. 전윤환 형님이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이 자아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내 이름을 하늘에 올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때 괜히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로마서를 얘기할 때 이식수술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장기를 이식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하면은요, 장기가 착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몸의 면역력, 나를 지키는 어떤 것을 약화시켜서 이식한 장기가 착색이 되도록, 착상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외부에서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 이제 본성 안에 있는 생명의 어떤 것은 그걸 거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양피를 베는 것으로
또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그런 인식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많은 반응이 생긴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내 옛사람, 내 자아,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처리돼서 우리 안의 율법도 끝나고 내 자아도 끝나고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우리가 다 경험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 생활이잖아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형제들 또내 자신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왔어요. 강한 사람끼리 많이 부딪히잖아요. 강하다는 것.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그 위해서 산을 살땐 필요한 거잖아요. 그뭐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 자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때는 서로 붙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옛사람, 우리의 핵, 자아, 뭐 선악과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여튼 내려놔줘야 되고 남자의 자랑이 끝나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양태를 변해야 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항목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할례라는 양태를 버린다는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보고 또 형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나의 간증을 통해서 또 형제들도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져 가는 과정이죠. 그 십자가로 가는 것, 십자가를 보는 것, 십자가로 처리받는 것, 그게 다 하나님에게 만족한 사람이 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분상으로 의로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건 내적 경험이기도 하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 하고, 그런데 저 할례를 받으라 하고, 막 그럴 때 이제 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뭐 친척 롯이 망하는 걸 보는 것이거든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자기 그뭐저뭐 조카 롯을 보니까. 그 버려두면 고아처럼 그렇게 버려질 것 같이 생각되니까,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떠나지 못해서 그걸 데리고 다니는 것이거든요. 그 롯을 통해서, 롯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의 어떤 것이 또 처리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혈육이 끝나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는 게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다 떠났는데 친척을 못 떠났어.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롯이 이제 그 처리되는 과정, 부끄러운 조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딸들과 상관해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지금 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혈과 육이 끝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명분상으로 의로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까지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세상적, 도덕적, 현명한 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계속 육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거든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나중에 보겠지만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으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신이 개선되거나 좋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면은 육체까지도 이제 합당한 봉사를 하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그다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할례가 없이 그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육신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개선되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 매여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갖지 않으면은 이 육신은 합당한 봉사를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인격의 문제죠. 사람 됨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그게 뭐한번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평생 걸린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 됐다 함도 아니고 다 잃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삶을 사는 소망을 넘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적이 바뀐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적이 끝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육신적으로 처리되는 일들이 늘 있어요. 롯이 망하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지만은 또 한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은 아비멜렉이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뭐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남방으로 내려갈 때마다 실패를 하거든요. 남방은 성경적으로 양식이 풍부하고 육신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얘기해요. 그럴 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뺏긴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뭐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있는 뭐 세상적으로 뭐 왕이잖아요. 잘못하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유린될 뻔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도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비록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위치를 떠나면은 다시 육신으로 떨어져서 과거에 범했던 수치스러운 일을 다시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교만할 수 없다, 자고할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창세기 12장에 실수를 한번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반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참 이상하잖아요. 할례를 받고 이삭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지만은 그게 우리의 내적인 그 어떤 그 경험 안에서 다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이제 경험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뭐 영식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서원을 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도 더 풍부한 이런 경험을 아마 했지 싶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건 창세기 20장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쉽게 적혀 있으니까 읽어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삭. 야,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삭이 나온다. 새 생명의 씨를 얻는다. 이거 말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뭐다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잃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 안에서 그런 그 실제가 있다면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씨가 될수 있는 그 이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얻는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는 의미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도 과정을 거쳐서 자랐다, 변화되었다, 하나님께 연락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좀 딱딱하고 정말 인식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참고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상고하고 묵상해 보면은 다 누려질 것 같아서 하여튼 참고로 올려놨습니다. 그 시간 날때 묵상하고 하여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은혜가 될 걸로 믿고 참고로 하여튼 올려놨어요. 어쨌든 변화되고 형상을 본받는 삶은 우리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을 가졌고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누리고 나타내고 사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실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보고 살고 있잖아요. 한때는 우리가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어떤 자매가 얘기했듯이 나도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설레요. 기분이 좋아요. 야, 어떻게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는지 일요일 선미 간증이 정말 좋았거든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사랑을 받으러 가기도 하지만은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러 학교에 가기도 한다. 야, 그 말을 듣는데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기도 하지만은 형제 자매들에게서 변화된 삶의 향기를 누리러 가는 것이잖아요. 요새는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보는지, 야, 우리의 그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게 즐거워. 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말 느끼는 그런 감정을 나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야, 그날 정말 저한테는 하여튼 선미, 우성이, 은정이, 간정이 정말 백미였어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거보다도 친구들의 사랑을 받으러 학교에 간다. 그 말에 내가 정말 더 하여튼 깊이 누려졌거든요. 우성이도 참 좋았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돈줄 때마다 자기는 웃었다. 응? 아버지는 자기 돈 주는 재미로 산다고 했는데 그런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갖고 응? 아버지 죽기를 세 번이나 기도한 그걸 여과정치 없이 부끄럼 없이 얘기하는데 교회도 그걸 정죄 없지 그걸 다 받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리운 아버지를 응?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다 채워서 응? 이 정말 우성이가 교회 안에서 얼굴이 환해져 갖고 우리가 다 알듯이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과정을 많이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아주 뭐 마음껏 쉴수 있는 그런 하여튼 그런 분이 뭘 하여튼 그런 뭐 하여튼 판이 열렸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은정의 간증도 참 좋았거든요. 제가 먼저 우리 여기 글을 올렸듯이. 정말 고치가 힘들이지 않고 쉽게 나비가 되게 하려고 고치에다 구멍을 뚫었는데, 아니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근데 나중에는 그런 하여튼 말씀을 듣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하고. 자매들을 보고 자기 안에서 또 정말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과정을 다 거쳐갔고 이제 정말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애들이 상처받은 애들이 엄마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창도가 얘기하잖아요. 저게 바로 우리 교회의 승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명분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인격들이 돼서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상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그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성경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우리의 그 속생명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성경도 증거해주고 있고 교회 형제들도 증거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실질적인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나 혼자 이루어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이제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만은 형제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이라고 전 믿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가 뭇별들을 셀수 없을 것이다. 네가 열국의 왕이 되고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사이에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하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뭐 침례고, 그것이 아니 할례고,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침례가 되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의미가 정말 깊은 것 같아요. 정말 넓은 것 같아요. 그런 십자가의 그 의미를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충분하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